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컬 유니폼한 11년 차인 김유진입니다. 제가 병원복도 하고 이제 앞치마나 상호복 같은 경우도 많이들 했었는데 네네. 아마 여러 제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비슨 509 제품은 소비자의 니즈를 가장 많이 만족시키려고 했던 제품이고 네,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품을 여기 있는데 보시면 다른 제품과 다르게 포켓이 네,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리고 가슴 포켓까지 총 6개가 있네요. 네, 간호사들이 핸드폰을 집어넣으면은 네.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업무를 볼 때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뚜껑을 만들어 드려서 아마 고객들이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요. 이 제품 나올 때만 해도 보통 컬러가 어두운 컬러가 주를 많이 이뤘었는데 지금 이제 에비슨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이렇게 빈티지 민트처럼 좀 밝은 컬러들을 많이 뽑아내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라벨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지텍스 소재예요. 이제 보온 세탁을 해도 이제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고 일반 면 제품에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용자가 활동했을 때 네, 이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만든 지 이게 5년이나 지난 제품인데 이게 아직도 베스트 제품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뭔가 그래도 디자인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면서 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했던 저희 이제 팀원들과 저희 동료들이랑 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리고 군유의 굿 디자인, 그리고 저 김유진의 인생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